네, 현재 건강 상태 어떠신가요? 많이 회복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됐고요.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의 의료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거치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을까요? 혹시 대구 사서에만 계실 건가요? 고맙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박근혜 퇴원. 건강 많이 회복했다. 박정희 묘역 참배 후 대구로. 입력 2022년 3월 24일 오전 8시 40분. 수정 2022년 3월 24일 오전 11시 41분. 김소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퇴원하며 많이 회복됐다. 국민 여러분께 5년 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다. 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육성으로 메시지를 내놓은 건 2017년 3월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출석했을 때 이후 약 5년 만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2분쯤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서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냐는 기자 질문에 많이 회복됐다. 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색 코트 차림으로 머리는 단정한 올림머리 스타일을 했다. 대통령님, 이라고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많이 염려를 해주셔서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 며, 지난 4개월 동안 헌신적으로 치료에 임해주신 삼성병원 의료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 했다. 거취나 계획이 정해진 게 있냐, 국민 여러분께 하실 말씀 있냐, 대구 사저에만 계실 거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차량에 탑승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고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을 참배했다. 5분가량의 헌화와 묵념 시간을 포함해 8분 정도 현충원에 머문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사저를 향해 출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고 박정희 전 대통령 내외 묘역에 헌화하고 있다. 장년성 기자.